포드 F150 1열 시트 평탄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최대한 뒤로 눕혔을 때 이렇게 이제 완전히 눕질 않기 때문에 이 차박을 하기가 조금 불편한데요. 사실 이 키가 좀 작거나 덩치가 작으면은 이 뒤쪽 2열 바닥에서 이제 자도 되기는 해요. 바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. 2열 같은 경우에 이 현재 이제 각도 작업을 해서 10cm 정도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요 넓이만 해도 상당히 넓습니다.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대각으로 자면 잘 수는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라서 좀 자기가 살짝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적재함에서 자는 방법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자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요 시트 리클라이닝 작업을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온라인을 찾아보니까 보통 뭐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제 받고 업체에서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돈을 내고 할까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좀 없어 보이지만 직접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뭐 그라인더로 스토퍼를 잘라가지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뭐 편하긴 한데 그런 경우 이제 시트를 탈거해서 해야 되고 실내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안전의 문제도 있고 이 다른 부분에 손상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야매스러운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. 필요한 공구는 망치, 드라이버, 뭐 펀치 요 정도?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트를 뒤로 최대한 밀고 등받이를 앞으로 최대한 꺾고 시트를 앞으로 밀고 등받이를 앞쪽으로 최대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마를 살짝 들추면은 스토퍼가 보입니다. 요 밑에 게 이제 뒤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거고 요 위에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에요. 요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걸리면서 이제 뒤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부분인데 보통 얘를 그라인더로 이제 자르게 많이 작업을 하더라고요. 여기를 그라인더로 잘라도 되고 요 위쪽을 안쪽으로 꺾어서 잘 보이나? 이 부분을 안으로 휘어가지고 요 사이로 이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.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트를 탈거할 필요도 없고 그라인더도 이제 필요 없고 드라이버와 망치 정도 이걸로 이제 제끼면 되더라고요. 역시 정비는 망치랑 일자 드라이버.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, 요 윗부분, 요 밑에 부분. 요게 이제 뒤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에요. 이렇게 들춘 다음에 요 부분 얘를 이런 식으로 살짝 꺾어가지고 보셨죠? 요런 상태로 이제 계속 꺾어가지고 이게 조금 억세요. 억세가지고 살짝 긁히게 되는데 뭐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부분 요를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됩니다. 요 부분을 어떻게 밀어넣는 거는 뭐 알아서 능력껏 짧은 드라이버로 길면 길수록 당연히 작업이 더잘 되겠죠. 힘을 주기가 쉬우니까. 이 상태로 계속 제껴가지고, 이렇게 이제, 어느 정도까지 이제, 구부려뜨린 다음에, 이 구부려뜨렸어도 여기에 이제 걸리거나, 아니면 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얘가 여기 틈새 낑기면은, 이 시트를 뒤로 눕혔을 때이 걸리면서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, 또 계속 무리하게 작동을 하면은, 이 전동 모터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쪽까지 쳐가지고, 망치 같은 걸로 쳐서, 안쪽까지 밀착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망치로 쳐서 안쪽으로 이제 밀착을 시켜봤습니다. 저 부분이 이제 잘 달라붙어 있어야 이렇게 휘어 있죠? 휘어 부분이 회전 부분하고 이제 붙어 있어야 요 틈새로 요 사이로 얘가 이제 지나갈 수가 있어요. 이 같은 작업을 이 반대쪽 시트에도 시트 오른쪽, 시트 왼쪽 두 군데를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 스토퍼를 다 휘었으면은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붙이고. 헤드레스트를 탈거한 다음에 뒤로 한번 눕혀보겠습니다. 쭉쭉 내려가죠? 요 내려갈 때 막힘없이 내려갔습니다. 내려갈 때 걸릴 뻑뻑하게 내려가는 그런, 그러니까 내려간 속도가 뻑뻑하다든가 느리다든가 뻑뻑하게 내려가거나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제 조금 빌빌거린다든가 그러면 그 스토퍼가 완전히 이제 휘어지지 않아서 걸리는 거예요. 그런 경우 이제 모터가 이제 부하 걸려서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서 그 아까 그 스토퍼 부분을 안쪽으로 더 이제 휘어가지고 걸리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탄화가 되죠.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시트를 내려가지고 조금 더 내려볼까요? 그러면은 안전하게 내리면은 이렇게 경계가 거의 일치하죠? 이런 상태가 됩니다. 반대쪽도 한번 눕혀볼까요? 조수석, 운전석 다 눕힌 모습입니다. 이 상태로 이제 자기는 사실상 조금 불편해요, 그래도.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취침할 때는 뭐 자충 매트 같은 거를 깔고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. 이런 거는 사실 돈 주고 업체에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.
저 같은 경우 이제 거주하는 곳이 시골이기도 하고 주변에 해주는 업체가 없어요. 그리고 더블캡 트럭인데도 수입차라고 이제 또 가면은 박스까지 벗겨 먹으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, 사실 돈이 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가로 하게 되었습니다. 끝.